안녕하세요. 저는 준특급 소믈리에 공시자 김영옥입니다. 저희 지도 소믈리에는 춘천 꽃차 갤러리 강명수 원장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겨울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로 테이블 세팅과 꽃차 우림을 해보겠습니다. 꽃차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소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초악, 붉은 초와 눈사람과 선물 상자입니다. 꽃차 우림을 할수 있는 다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소품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는 직접 솜방울을 달고 했는데, 꽃차 우림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는 게 설레이고 또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트리 하면은 저희들이 방울도 달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울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밤하늘에 별들도 보이고 즐거운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금귤전과 꽃사탕입니다. 오늘은 펜지꽃차의 초록색과 금호초꽃차의 노란색, 아마라스꽃차의 붉은색으로 트리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펜지꽃차로 초록색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차하겠습니다. 펜지꽃차는 꽃차 중에서 유일하게 초록색을 낼수 있는 꽃차입니다. 초록색으로 트리를 표현합니다. 지금 트리에 초록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이 조금씩 다르죠? 이번에는 아마란스 꽃차의 붉은색으로 트리의 붉은 방울과 별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란스 꽃의 붉은색으로 트리의 붉은 방울과 별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차하겠습니다. 금호초 꽃차의 노란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노란 방울과 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차하겠습니다. 너무 색상이 예쁘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